자, 1리브라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상한은 우리나라 돈, 즉 원화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꿀 빠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오늘은 좀 이색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최근에 이 뉴스를 보면은 중국이 CBDC를 발행한다라고 밝혔어요. CBDC가 무엇이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CBDC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발행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유럽연합, EU에서도 하나의 통용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두 거대한 주체, 중국과 유럽. 이두 주체가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밝힌 배경에는 페이스북이 자리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올해 6월에 이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는 바로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통용을 시키겠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디지털 화폐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중국과 유럽연합, 이 거대한 두 주체가 왜 페이스북에 이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신경을 쓰면서 자기네들 역시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 테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테더의 사업 모델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테더한테 1달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테더는 그 사람한테 1테더를 발행해줘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테더한테 1달러를 보내면은 테더는 그 사람한테 1테더를 보내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소리냐 하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즉 1테더의 가치는 바로 1달러의 가치와 동일하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고요. 즉 이렇게 1테더는 1달러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테더는 바로 이런 디지털 화폐다, 암호화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당시에는 이각 나라의 법정 화폐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살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테더를 구해가지고 이 글로벌 거래소로 이 테더를 전송한 다음에 이 테더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샀던 것이죠. 어차피 1테더는 1달러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그냥 1달러로 쓰였던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 돼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각국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중국. 중국은 2017년도에 아예 거래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위안화로 암호화폐를 살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더 쪽이 많이 반사익을 봤어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특성상 국경이 없어요. 국경에 제한 없이 어디든. 그리고 금액에 제한 없이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가령 5천만 원 이상 송금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유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면은 통과가 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송금을 못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자국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나라들은 모두 이런 제한, 즉 규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1억을 내가 송금하든 2억을 송금하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장점 때문에 테더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현재 이 테더가 얼마 정도 발행이 되었느냐? 계산을 해보면 무려 41억 달러.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5조 원에 달하는 그런 테더가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조 원에 달하는 테더가 발행이 되어 있다라는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은 테더가 그만큼 5조 원어치의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거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5조 원어치의 달러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걸 누가 먹을까요? 바로 테더가 다 먹는 것이죠. 금리가 2%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자가 무려 1년에 1000억 정도 이거를 테더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아주 쉽죠. 정말 21세기 봉이 김선달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꿀 빠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테더의 눈부신 성장을 목격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페이스북도 이 중에 하나예요.
페이스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와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리브라는 하나의 통화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달러, 유료, 엔,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 총 이 다섯 개의 통화와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섯 가지 통화가 믹스가 된 거예요. 가령 1리브라의 가치는 달러 0.5, 그 다음에 뭐 유로 0.2, 그리고 엔화 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치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여러분 과연 아직은 리브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페이스북이 지금 공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리브라가 실제로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1리브라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상하는 우리나라 돈, 즉 원안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살고 사용을 할 거면은 원화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 경험 많으시죠? 다른 나라에 갔어요. 거기에서 자, 뭐 계산할 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거 딱 꺼내주면은 그 돈을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원화는 사실상 이 국제 무대에 섰을 때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사실상 이거를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 통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달러를 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지불을 한다면은 되게 좋아하죠. 받아주죠.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유료, 엔화, 파운드 즉 이 글로벌리 기축 통화라고 통용되어 있는 이 모든 통화의 믹스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그런 유저들이 이 리브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들이 이 리브라를 산다면은 실질적으로 달러와 유료, 엔화, 파운드, 싱가포르 달러를 다 같이 보유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국 통화보다는 이 리브라를 선호할 것이고 이 리브라의 수요가 점점 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달러, 뭐 유료화, 파운드, 엔화 이거의 수요도 같이 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G2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리브라의 수요가 늘면서 같이 달러의 수요도 느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테더가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테더가 지금 5조 원이나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 리브라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그거의 10배, 100배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달러의 수요가 그만큼 는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위안화의 수요는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금융의 패권이 미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역시도 디지털 화폐, 자국의 위안화와 연동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인민은행 총재가 CBDC를 발행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런 목적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쉽게 위안화를 쓰기 위해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유럽은 또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보면은 달러의 비중이 50%예요. 그리고 유로의 비중은 18%밖에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리브라의 수요가 늘면은 물론 유로의 수요도 늘지만은 달러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달러 대비 이 유료화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역시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G7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의 반대에 막혀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냥 아이디어 상태입니다. 자, 과연 이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패권 전쟁,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